반갑습니다. 열펑핀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단발이에요. 단발인데 제가 레이어드로 해서 볼륨 매직을 원하셨는데 약간 시컬펌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1차적으로 예쁘게 디자인은 했습니다. 하고 나서 아쿠아 프루틴 A로 샴푸하고 나와서 보니까 약간 박곱슬을 가지고 있고 염색 모발이에요. 그리고 모발 끝에는 또 경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 개선도 해야 되고요. 결 개선도 해야 되고 또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 부드럽고 또 네, 결도 머릿결도 좋게 해드려야 되겠죠. 원하는 스타일도. 그래서 저는 무엇으로 하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C2에다가 C2는 건강모예요. C2는 건강모인데 저는 우리 고객님 모발은 손상이 있지만 C2를 가지고 합니다. 여기에 아쿠아 프로틴 A 세펌프를 넣었어요. 세펌프를 넣어서 피카는 전처리 없이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골고루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죠? 네, 전처리가 없습니다. 자, 피카의 제품은 전처리 없이 바로 모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펌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할 거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이제 2차 연화 들어갈 건데 참고사항으로 이 머리는 염색머리고 손상머지만 박곱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피카에 있는 파워 소프닝이라고 해서 미친 연화라고 그러죠. 일부러 그러니까 강한 펌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C1은 강곱슬 펌제예요. 여기에 저희가 단백질인 케라틴 한 펌프하고 오일 한 펌프를 넣었어요. 자, 머리가 손상이 있는데 강한 걸 쓰신다고요? 그것도 강곱슬 펌제를요? 그러시면 어때요? 머리가 무너질 텐데 염색 모발이라 그러시잖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싹 이렇게 걷어내주세요. 저 손끝에 오는 지금 느낌이 뭐냐면 이 끝에 그 경화됐던 것들이 풀어지는 예,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번 싹 걷어낼 때 그 느낌이 머릿속이 이렇게 통통해진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용기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화를 우리가 열펌에 있어서 연화를 본다는 건 건강하게 보셔야 돼요. 손상 없이.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도포하고요. 5분 방치했다가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반짝반짝하죠? 네. 네. 자, 지금 샴푸실에서 담수 연화를 해서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필, 마스코일에서 리페어 크림까지 하고 나왔는데, 자, 이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을 하면 되는데, 제가 연화가 잘 됐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잡으시고요. 이렇게 이때 섰죠. 그러면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수분 조절하고요. 제가 지금부터 와인딩 들어갈 건데 일단 저희 피카의 뿌리 살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저희가 예, 숱이 없어요. 숱이 없고 그래서 이 네이프 쪽으로는 숱이 많은데 골든 포인트 쪽으로는 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저는 좀 뿌리를 극대화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피카에 13mm로 먼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피카는 그냥 요 13mm에서만 뿌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더블로 뿌리를 살리거든요. 쫙 해서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크죠? 근데도 저는 자, 16mm 한 번 더 와인딩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45도에서 네. 뿌리를 한번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자, 이렇게 해서 쫙 내시면 뿌리가 더 많이 살죠. 네, 이렇게 이게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제가 와인딩을 들어갈 건데요. 네, 네이프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자, 폴리로 수분 조절을 이렇게 하시고요. 네이프에 슬라이스는 두껍게 떴어요. 두껍게 뜨고 피카는 봉이 길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19mm 보이시나요? 굉장히 길죠? 네, 19mm로 제가 한번 와인딩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수분을 좀 끝까지 수분 조절을 해주세요. 하신 다음에 네, 잡으시고 19mm예요. 자,
여기서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짧은 아이론 같으면 이 판넬이 어떻게 될까요? 파트가 두 파트로 나눠질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원으로 한 번으로 우리 피카의 아이롱이 길기 때문에 자 글러브 안으로 모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덮개 아이롱을 잡아서 네, 연예인 덮개로 해서 제가 조금 더 탄력 있는 컬을 얻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지금부터는 환원제하고 저희의 싸움이에요. 수분이 네, 그래서 와인딩을 하실 때 15분에서 20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예, 컬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피카의 장점은 이 아이롱이 큰 이유가 그 장점이에요. 연화를 보고 나서부터는 빠른 그러니까 15분 안에 가능하면 15분 안에 와인딩이 끝나야 돼요. 전체가. 그래서 피카의 롱 아이롱을 하시면 굉장히 유리하게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입니다. 두 번째 판넬. 자, 폴리를 분사할게요. 이렇게. 예. 폴리를 분사를 하시면 수분 조절도 되고요. 탄력 있는 컬도 얻을 수가 있고 윤기 나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분 조절할 때 물로 해서 수분 폭발이 일어나는 것보다 저희 폴리를 분사를 해서 와인딩 하는 거를 권장합니다. 자, 윤기 쫙 올라오죠. 요 산뜸 정도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측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네. 자,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자 여기서 강제로 돌리지 마시고요. 조금만 릴렉스한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러브 안으로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딱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와우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벌써 수분 건조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좌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 자 19mm 굉장히 길죠? 네 15, 15cm예요. 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여기서 한 뜸 정도만 수분 건조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쭉 올라오죠? 여기서 천천히 네, 릴렉스하게 천천히 네. 자 여기서 보시면 네. 자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얘가 이렇게 잘 돌아가요. 이 상태에서 모발 끝이 글러브 안으로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덮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또 한 번 다려주기 자 이렇게 하면 결도 네 잡히면서 곱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곱슬인 웨이브는 어때요? 좀 네, 윤기가 나면서 네, 탄력 있는 컷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곱슬을 그냥 하시기면 어떻게 돼요? 웨이브 자체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판넬 자,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폴리는 수분 조절도 되고요. 윤기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측 먼저 하는데 자 드디어 22mm가 나왔습니다. 22mm 어때요? 되게 크죠? 근데 되게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까지 수분 조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끝에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뜸 한 뜸 들으세요. 자 네 짜잔 쭉쭉쭉 올라오죠? 네 자 글러브 안으로 모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와우! 벌써 윤기 쫙쫙쫙 올라오네요. 네. 자, 두 바퀴 싹 돌리신 다음에 또 잡아서 돌려주세요. 그러면 자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또 열로 잡아주니까 어떨까요? 확실한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려주니까 이 곱슬이 펴지는 거겠죠.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또 한번 해볼게요. 네, 피카의 네, 22mm입니다. 자, 끝까지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반만 네, C컬이기 때문에 한 바퀴 반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네,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릴까요? 그 다음에 자
돌아가죠. 네, 이 상태에서 글러브 안으로 무알 끝이 다 들어간 덮개아이롱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끝뜸을 들여줘야 돼요. 끝뜸을 안 들여주면 짝 뻗어요. 네, 끝뜸 반드시 들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덮개아이롱 연예인 펌기로 해서 저희가 확실한 컬을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자, 곱슬을 싹 다리면서 자, 눈기 많이 올라오죠? 멋있죠? 해보고 싶나요? 재밌습니다. 자,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측에 네 번째 판넬도 제가 폴리를 분사할게요. 네. 폴리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22mm 굉장히 가벼워요. 네. 자, 이렇게 잡으십니다. 이래서 롱 아이롱을 쓰는 것 같아요. 벌써 거의 제가 와인딩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재밌어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어머,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 짜잔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세요. 자, 곱슬을 피면서 웨이브를 만든다. 재밌죠? 네, 연화도 쉽게 하고 네, 피카의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네 번째 판넬 보시면 여기 전체적으로 뿌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웨이브를 걸어야 되는 이 부분에 폴리 수분 조절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자 22mm 자, 잡으시고 쫙 수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쫙 하면서 어때요? 다려지고 있죠? 이 상태에서 자 한 뜸 정도 수분 건조 하신 다음에 짜잔 재밌겠죠? 재밌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쫙 다려주시고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예, 와인딩이 굉장히 쉽습니다. 자, 다섯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제가 길어요. 길은데 제가 그냥 전체를 한 번에 싸잡아서 하겠습니다. 자, 폴리 좌측과 우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네, 전체를 그냥 잡아서 네, 하겠습니다. 자, 22mm 자, 폴리 분사하시고요. 마지막에 수분이 우리가 아이롱에 있어서 수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 수분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끝이 다 올라왔네요. 여기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쫙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벌써 끝났어요. 그러니까 맨 밑에 게 하나예요. 하나고 그 다음에 여덟 개 한에서 열 개예요. 열 개, 열한 개, 열두 개, 열세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중화 후에 여기 보시면 컬 앱솔루트 글래머 헤어 샴푸라고 있죠? 예, 이 친구로 해서 지금 샴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웨이브 전용 샴푸예요. 그래서 네, 엉킴이나 곱슬에도 예방을 해주고요. 부드럽고 윤기를 줘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로 해서 예, 한번 또 샴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화하고 나서 이 컬 앱솔루트 글래머 헤어 샴푸로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윤기도 많이 나고 향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곱슬거리는 것도 예방해주고요. 또 부드럽고 윤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원장님이 고객님들한테도 적극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 네.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네, 거품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발 속으로 예, 이 거품들이 싹 스며들면서 모발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와, 향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아마 제가 이거 시술하고 나면 고객님 한 5년은 젊게 만들어줄걸요? 네, 자, 보시면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객님들한테서 화학 시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또 한번 우리가 고급진
샴푸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마무리를 해주신다면 네, 고객님들도 감동하시겠죠? 네. 또 컨셉 살롱이라면 저는 이런 샴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깨끗이 헹구고 나서 또 트리트먼트 들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 보시면 여기 인텐스 프로틴 마스크라고 있죠? 이 친구로 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이 손상된 모발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모발이 엉켜있고 막 이렇게 엉킨 것도 좀 풀어주고 또 내가 좀 딥하게 영양을 많이 주고 싶다 이럴 때는 예, 부드러움하고 윤기 있는 이런 거를 제가 고객님들 좀 하고 싶다 하면은 인텐스 프로틴 마스크를 활용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게 복구펌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네, 그래서 손상이 돼 있는 모발, 또 모발의 엉킴도 풀어주고 영양도 주고, 네, 자 윤기도 굉장히 좋고요. 부드러움이 네, 그게 뭐랄까 부드러움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직접 또 시술하는 스템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이분 모발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샴푸하고 트리트먼트 하고 나니까 손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지금 뒷모발 같은 경우 거칠거칠했던 부분이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이에요. 향은 어떤 것 같아요? 향은 되게 고급지고 살롱에서만 체험하실 수 있는 고급진 향이에요. 우리 또 우리 시술해 주시는 한번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보시면 예, 느낌이 보이시나요? 예, 와 좋죠. 네, 네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 하고 나왔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보름 네,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고요. 네, 컬 자체도.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결 자체가 네, 색감 자체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거의 다 건조가 됐습니다. 자 뿌리도 예쁘게 살았고요. 와우, 제가 아까 약속했거든요. 5년 젊게 해드린다고. 5년 조금 더 젊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액션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이라고 했죠. 이 친구로 한번 제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딥하지가 않아요. 라이트예요. 그런데 뭐랄까요? 굉장히 윤기도 많이 나고 네, 촉촉하면서 네,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마무리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고객님들이 보시면 나는 가라앉아서 싫어하는 오일을 해주면 근데 얘는 라이트예요. 라이트하면서도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준다는 얘기죠. 네, 보습 역할도 해주고 촉촉해지면서 네, 자 실크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머리 예쁜가요? 네, 저는 만족합니다. 우리 고객님 만족하세요? 네, 감사해요. 자, 대만족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